까지가 바사히 광어 말이다. 부처님이 대왕 이르사대. 대왕은 바사히 광이죠. 너 몸이 현재 있으니 대왕이라고 한 것은 중국식이고 너 몸이 현재 있다는 것은 인도식이지. 예? 두 가지 풍속을 적용했죠. 인도에서는 그 왕이라고 해도 부처님이 존경하지를 않아요. 왕이 절을 해도 스님들이나 출가 사문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절을 받잖아요. 그렇게 바라문이 최고고 그 다음에 왕족이요. 그 다음에 귀족이고 인도 제도는 그러니까 인도의 그 가이드는 양반 출신이고 예를 들면 운전수 조수들은 상라서 밥도 같이 못 먹어요. 같이 한 자리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엄격합니다. 마치 저 돼지하고 사람하고 같이 못 자고 같이 거쳐 못하고 친분 계급이 사성 계급이 아주 철두철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보다도 더 높은 게 바라문이요. 바라문은 출가 사문 전부 다 바라문 계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은 찰제리라고 왕족 귀족은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도 있고 이제 장사하는 상인도 있고 여러 천민도 있고 그렇죠. 너 몸이라고 그냥 해버렸죠. 다른 경전에 보면 왕한테 부처님이 존경하는 게안 나오고 다 너라고 그냥 해버려요. 인도뿐 아니라 영어도 뭐 그렇지만 모두 다 유라고 그냥 다 해버리니까 당신이라고 해버리면 너라고 하는 그 말이죠. 너 몸이 현재 있으니 다시 붙겠다. 너이 육신이 몸이 맞죠? 금강과 같음이 되어서 금강이 나와서는 굉장히 단단한 광물질이죠. 금강과 같이 인도 사람들은 금강 불교를 말하지요. 금강은 불교로 불교에서도 금강 불교신이라고 가지요. 금강은 무너지지 않아 제일 단단한 걸로. 그래서 금강 불교신이라고 부처님 몸을 금강 불교신이라고도 하지요. 부처님 몸은 무너지지 않는 금강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금강과 가지고 상주하여 항상 머물러서 서지 않느냐. 석을 휴자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 높은 놈들 말이 죽으면은 썩지 않게 방부제 넣어가지고 모택동이 깔아 김일성이 깔아 무슨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유리관 쏟아 넣어놓잖아요.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생 사람을 괜히 미라 만들어가지고 안 썩게 하려고 사람도 장부 싹 빼버리고 그냥 명태같이 말리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안 썩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알코올 장치 해도 되고 육조신임하고 감산대사하고 단전과상하고 또 대만의 이제 자항법사니 또 무슨 무슨 법사하고 그대로 그냥 있어요. 금칠도 하고 탁자부에도 그냥 앉아 있어요. 그 사는 사람처럼 육조신임하고 그 감산대사랑은 내가 저 봤는데 남아사에 단전화상하고 탁자오이다 또 모셔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칠을 묻혀놨대. 가사를 입었는데 얼굴 다 칠을 발라가지고 그거보다 모시배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칠을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 계시니까 진실이라고 하세요. 자 뭐냐?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많이 저 생각 있어요. 말도 보지도 먹지 않고 똥안 싸고 항상 있죠. 성주하여 서기를 아니하. 그렇지 않고 비교가 비교합니다. 변교란 말은 상주와 반대말이죠. 몸이 변해서 자꾸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죽으면 썩을 몸뭐 그렇게 애착 부릴 거뭐 있냐고 그런 말이 있죠. 변교가 되느냐. 그까지가 부처님이 묻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한 그 말은 바사이광이 말한 겁니다. 세존이시여 저 지금 이 몸은 마침내 변멸을 따를 것입니다. 저희 몸이라 것은 상주 부류가 아니라 변교가 된다 말이죠.
변교라고 뜬 것을 밑에는 변멸이라고 했죠. 없어진다고. 부처님이 말씀 가사대 대왕이여 너는 일찍이 없어지지 아니었거늘 너 몸은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는데 어떻게 변멸이 될 줄을 아느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없어질 것을 어떻게 아냐 말이죠. 아는 게 참 신통하지요. 바사지왕만 뭐 신통하게 모든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바사지왕 말하기를 신시여 너의 부사게 펴고 넘어지는 님이 비록이 없어지진 않았던 지금 살아있어요. 이때가 나이 62살 신님도 6살이고 바사지왕도 6살이고 62살을 어때 아냐면 이 정도는 뭐죠. 64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나와요. 내가 그 경전에 있는 말을 한 거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요. 62살 때요. 62살도 뭐 요즘은 60도 한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찍이 없어지지를 아니했으나 그러나 제가 복원된 현전에 현전이란 말은 현재 그 말이죠. 찰나찰나의 천사하며 염념이란 말은 찰나찰나요. 찰나찰나에 옮겨서 사라진다. 사라질 사자. 몸이 자꾸 변해 간다 말이죠. 어릴 적이 장년으로 소년으로 변하고 소년이 장년으로 변하고 장년이 또 이제 노년으로 변하고 노년이 또 이제 백발이 되어가지고 이제 쭈그렁쭈그렁 영감 땡감이 되고 말이죠. 그게 현사나요. 그러다 보면 죽지 않아요? 신신부주함이 새록새록 새로새록 자꾸자꾸 나날이 달라지죠. 불교 대사전 편찬한 중국의 정복보는 처음에 것이 그 사람이 무슨 학자냐면 수학자라요.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저 무슨 공부를 했냐면 의학. 의학 공부를 했어요. 의학자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불교학자,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교 대사전 그 사전 제일 첫말에다 자기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10살 때 그, 20살 때 그, 뭐, 30대 그, 40대 그, 50대 그쭉 사진 보면은 달라. 나중에 그 다 보면은 꼭 딴 사람 같죠. 그러면서 이제 그다 설명하기는 이렇게 무상하고 변한다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지만 자기 얼굴 자랑하고 자기 이름 자랑할 그 마음이 든 내가 보기에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까지는 뭐 사진 안 찍어도 뭐 안 찍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설명하면은 다 책에다 뭔다는 거 자기 얼굴 내려고 다 사진 찍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자랑이죠.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여기 가봐 어떻게 생긴 짱판대기라고 그다 사진을 찍을 필요도 있는가는 몰라도 다 그거다 일종의 형상이라요. 상을 내는 것이죠. 상이 있는 것은 다 변해요. 그래서 새록새록 머무르지 아니한 것이 마치 풀이 재를 잃은 것 같아서 풀이 타면은 나무가 타가지고 숯이 되고 숯도 이제 더 되면은 재가 되어버리죠. 그와 같아서 점점 소원하여 점점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운망하여 쉬지 아니할세 운망이라 죽어 없어져서 쉬지 않고 하루하루 달라지면서 시간시간이 달라진단 말이죠. 세포 조직도 몇년 있으면 완전히 다 죽어버리죠. 죽어버리고 다른 세포를 자기 새끼를 자꾸 나눠놓고 그렇죠. 부처님 것이 이제 성불하신 그 붓다가야에도 보리수가 지금 있는데 그때 보리수가 아니잖아요. 그건 죽어버리고 다른 데서 새끼 나고 몇대 손자 지금 보리수지. 부처님 그때 앉은 보리수 나무는 아니라요. 그래도 거기 가서 보리수 봤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파리를 차곡차곡 싸가지고 오기도 하고 저 항아
보았다고 자랑해가지고 모래를 주워다가 자기 주머니 쏘다가 담아가지고 간호까지 가지고 왔대. 그 모래나 낙동강 모래나 똑같은 게인데 뭐 그렇게 상을 내는지 나는 와서 모래 하나도 안 주워 왔어요. 어떤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들은 모래알 주워 와서 이 인도에 가서 강하의 강에 그 모래알이라고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나 똑같은 건데 뭐. 결코 이 몸이 마땅히 멸진을 따를 것임을 결코 아나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몸은 죽어서 없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그와 같느니라. 부처님이 그건 세간법에서 본다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요? 고집의 도리에서 보면은 괴로움도 진리요. 괴로움이 생긴 따임도 진리라고 했죠. 세간법에서는. 그와 같이 세간법에서는 무상하고 변천하고 생멸하는 것도 진리는 진리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와 같다고 인증을 하신 거죠. 여시여시라고. 여신이라. 부처님 경전에 제일 첫머리가 여시아문이 나오죠. 여시라는 확증력을 확증, 확신, 그와 같다는 틀림없다는 말이죠. 대왕아, 그대의 지금 나이가 이제 생령이 날생자 나이 영자요. 연영을 생령이라고 해요. 출생 연영이라 그 말이죠. 출생 연영이 이미 쇠로에 따랐으니 62살이나 되었으니까 좀 노인 축에 들어가죠. 옛날 정화 때만 해도 관흥스님 같으니 타노스님 같으니 다 노장이라고 했거든.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가만히 나이를 계산하면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적어요. 한 40, 몇대 백에 50도 안 되는데 말이야. 그때 다 노장님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옛날은 장가를 일찍 가고 손자를 일찍 봐가지고 50전에 뭐 손자도 보기도 하고 증손자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이미 쇠로를 따랐으니 얼굴이 동자 때와 어떠하냐? 하이란 말은 어떠하냐 말이죠. 여자는 그냥 어찌하자 수식은 말이라요. 여하나 하여나 같은 말이요. 동자의 때하고 지금 늙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느냐 그 말이죠. 비교하면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파사이광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 어릴 적에는 어릴해 어릴유 부주가 윤택하고 부주란 말은 피부와 주는 이렇게 혈관이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질. 다음에도 질 있죠. 사람도, 그 질이. 옛날 사람들 그거, 이런 말 있죠. 옛날은 주인들 잡아놓고 줄이를 튼다고 하죠. 어? 팔과 다리를 묶어놓고 막 나옵니다. 이렇게 요놈을 팽 틀면은 그 힘줄과 멋도 다 따라서 막 틀리잖아요. 뒤틀리죠. 그러면 되게 아프죠. 줄이 튼다고. 그 줄이가 바로 이런 혈관, 혈맥 같은 거 뭐죠. 사람에게 이렇게 남은 입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있죠. 침뱉이 가지고 쭉쭉 뻗어간 게 그런 줄입니다. 폐모가 통 줄이요. 폐모란 약이 있어요. 폐모는 통 줄이. 줄이를 통하게 한다. 폐모가 식물입니다. 자개가 아니에요. 바나같이 땅속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땅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 이제 나무 풀이요. 풀. 폐모라는 약초인데 이게 이렇게 독사물인데 참 좋아요. 선약이요. 독사물입니다. 월남전 갔을 때 월남에 모두 독사들이 우리나라 한국 군인들 물어가지고 해독을 본 사람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 독사 해독제를 발명해가지고 그때 군인들
배물림은 독사물림은 많이 썼죠. 그 해독제보다 폐모가 참 좋아요. 폐모는 게 밑에서 담궈가지고 폐모 그걸 사용해야지 물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갈라서는 힘들죠. 폐모를 담궈두어요. 담궈가지고 소주 같은 데다 그 물을 담궈서 그 우러난 물을 급하면 그냥 막 따리야겠지 뭐. 그래가지고 그건 먹어요. 독사 물린데 먹으면은 그게 혈관을 타고 이 독사 독이 그냥 독사 물린 그 자리로 그냥 막 쭉쭉 그 벌겋고 거뭇고 하는 독소가 막 빠져요. 폐모를 그렇게 담근 그 물을 진한 물을 술에다가 타가지고 술도 이렇게 혈맥을 잘 통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쭉 그냥 이렇게 뿜 것도 빠지고 막 독소가 시커먼 것들이 그냥 막 나오고 그 환자 하면은 독사 물린 자국에다가 폐모가 담근 것 두드려가지고 거기다 딱 이렇게 개떡같이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씻은 듯이 잘 나아요. 그러니까 산 중에 독사 많은 데 산 사람은 폐모를 항상 주리에 두면 좋죠. 배 안 물리게 가려면 100번 같은 걸 사용하면 되고 100번 몸에다. 그러니까 배 많은 데 여름철에 가려면 이런 데다 100번 같은 거 여다 어떻게 장치해서 하면 100번을 굉장히 뱀이 싫어하죠. 서궁왕보다 더 싫어해요. 서궁왕도 뱀의 것이 저 치료제가 되잖아요. 서궁왕. 궁왕도 있고 자왕도 있는데 궁왕이요. 꾸엉이라면 얼마나 영리한지 꾸엉은 여름철에 알 나가지고 새끼까지요. 알을 품고 있고 알을 놔놓고 있으면 뱀이 알 다 집어먹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도 참 영리하죠. 어디서 서궁왕을 주워다가 알 부근에다 이렇게 진을 쳐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알 놔놓고 그래요. 그러면 뱀이 와서도 서궁왕 때문에 냄새가 독하고 싫은 존재가 있으니까 알 집어먹지도 않고 피해가 버리거든. 그렇다면 그것들도 참 영리하죠. 100번이 이제 그 뱀 같은데 또 뱀 많이 오는 데는 100번을 거쳐놔야 돼. 이렇게 많이 뿌려놓으면 뱀이 그리 안 와요. 뱀 몸에 그리 들어가 놓으면 말이죠. 비늘이 있거든. 시끄럽잖아요. 소금은 짭지만은 이 100번은 치지시요. 충치 풍치 있을 때 100번이 참 좋아요. 이 100번을 펄펄 끓여서 먹으면다 토하기도 하고 여다 그냥 물려기도 하고 피부병 웬만한 피부병은 100번을 따려가지고 그놈 발라도 돼야 진하게 해서 웬만한 저런 것이 다 금석지제 약으로서 피부병이나 다른 그 독소를 항생제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매독 같은 거 인질 매독 같은 거 다 100번 같은 거 서궁왕 무슨 경면 주사 뭐 또 것이 저 저런 거 다 써야 돼요. 금석지제를. 뭔 이야기 하다 깔레로 나가버렸어. 아, 줄이. 부주가 윤택하고. 어릴 적에는 피부가 굉장히 야들야들하니 아주 그 곱잖아요. 나이가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는 한 20이나 20대시나 혈기가 충만하더니 그때 한창 때죠. 그러니까 군인도 한창 때 뽑아가야지 늙어서 다 죽게 생긴 것들 군대 뽑아가야 밥만 죽이고 별 용처가 없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보면 한 50대 보면 군대도 오지 말라고 하죠. 혈기가 충만하더니 지금에 퇴령하여 지금에는 나이가 무너져서 말은 나이가 늙었다 말이죠. 쇠모에 가까웠으니 핏박을 박자는 가까울 박자 나이가 굉장히 쇠퇴해서 그야말로 노쇠했다 말이죠. 늙을 못 자요. 노쇠 쇠퇴하고 늙었다 말이죠.
늙은 것에 아주 육박을 했으니 지금 듣고 보니까 형색이 말라서 빼짱 빠르고 늙으면은 빛깔도 다르죠. 쭈렁쭈렁하고 창안백발이라고 하죠. 얼굴이 푸르퉁퉁하죠. 구양수는 나이 40에 창안백발이라고 그것이 취홍정기에 썼어요. 나이 40에 무슨 놈 창안백발을 썼는지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늙었는가. 늙으면 창안이요. 또 백발이고. 젊으면 홍안이죠. 홍안에다 더 젊게 보이려고 여기다가 뭐 연진가 곤진가 발라가지고 더 예쁘게 보이죠. 홍안은 젊으면 다 홍안이요. 그래서 형색이 고체하고 정신이 혼매하며 늙으면 기억력도 감퇴되고 정신이 혼매요. 벌써 시력도 가가지고 안경도 돋백이 써야 잘 보이고 에? 그래서 그것이 그다고 정신하고 다 정력하고 다 관계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는 아들 딸을 못 낳는 거죠. 70에 생남자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고 남자는 70에까지 낳을 수 있지만 여자는 50 넘어지면 잘 못 낳는데 언제 신문에 보니까 저쪽 60 먹은 사람이 아들을 넷이나 낳았대. 트위지같이 사진에도 찍히가지고 동아일보에 크게 나왔더만. 그런 사람은 지금 취직 가도 뭐 재미 좋게 보겠어요. 정신이 혼매하며 털액이 희고 얼굴이 쭈그러져서 쭈그러질 살자요. 살 쭈그럭쭈그럭하니 저 무슨 저 얼근 코박같이 말해. 옛날 것이 이제 설사고치님이 동정했죠. 정화 초대 설사고치님이 당신 치봉하는 치자들이나 상자들한테 자기 코가 잘생겼다고 자랑을 늘 하시지. 코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좋게 되었어요. 내 코는 유자코다. 유자가 그 피부가 조금 약간 빠끔빠끔하면서 그러니까 요 정상적인 코가 아니라 유자같이 이렇게 이런 땀구멍 같은 것이 폭폭폭폭 들어간 것이 유자가 그렇죠. 귤같이 귤껍질처럼 내 코는 유자코다 하고 그 말이 기억이 지금 남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인진 아니라 일정 때 의병대장 거다가 중용을 삼천득하고 중용책을 3000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절에 들어와가지고 참선도 많이 하고 지리도 잘 알고 병도 잘 고치고 운명도 보고 관상도 볼 줄 알고 다방면에 잘 알죠. 설사고치니 의병대장도 하고 골격이 아주 장군들이죠. 그래가지고 정화 초대 때는 그 스님을 종정으로 모셨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누구냐면은 동산 스님과 초봉 스님과 그 다음에 청담 스님하고 그 다음에 고암 스님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라심까지 왔죠. 장차 오래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가서 죽을 것만 같단 말이죠. 그러니 어찌 충성할 때 비교함을 볼 수 있나이까. 충성이라 해서 청장년 때 청년기 장년기처럼 그렇게 기운이 넘쳐 흐리고 그러니까 젊으면 굉장히 그 사람의 의기도 양양하죠. 늙어놓으면 나약해요. 늙어놓으면 용기가 줄고 그래도 특수한 예도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황충이는 늙은 60이 넘어서 70이 큰 활 들고 큰 것이 이제 칼도 쓰고 그건 100여 근짜리를 황충이 같은 사람들 옛날 이런 사람 늙은 분들이 다 이렇게 했죠. 명장 연파 같은 삼국지 보면 황충이도 나오고 어마니도 나오죠. 늙은 장수 그런 분은 예열하여
그래서 광충이를 많이 젊은 소년 장군들이 많이 조롱하고 욕을 막 해댔죠. 나이가 저렇게 늙어가지고 뭔 싸움터에 나왔냐고 말해. 백골 어디다 둘라고 나왔냐고 막 비웃고 그랬죠. 그러니까 황춘이가 내 몸은 늙었지만 내 칼은 늙지 않았다고 막 뽐냈죠. 황춘이 참 영장이고 서촉을 점령할 때 전부 다 황춘이 때문에 점령했죠. 유전되기. 그것은 예외라요.